앞쪽이 너무 심해가지고 브로콜리나 연어를 좀 붙여보라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. 진짜 심하죠. 중요한 약속 있을 때는 그거 그냥 비비크림 바르면서 계속 커버해보려는데 잘 안 돼요. 다크가 비비보다 센가 봐요.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남들한테는 너무 많이 바른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고요. 데이트할 때나 홍대갈 때 많이 바르다 보니까 얼굴이 더 무거워진 느낌? 피부도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이게 뭐예요? 핑크 색깔이네요, 이게. 핑크 색깔이 뭐의 보색이죠? 푸른색이요? 아, 그럼 다크서클이 이제 살짝 이제 좀 더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원리로 되겠네요. 일단 느낌은 되게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처럼 슬슬 넘어가네요. 오! 오, 다크서클이 가려지는데요? 반대편이랑 확실하게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앞으로 준비 시간도 좀 더 빨라질 것 같은데요, 이것만 있으면? 진짜 신기하다, 이거. 아, 이거? 아,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아, 얘도 필요 없어요. 눈에 뭐 이거 붙이고 다녀요, 촌스럽게. 이제 미친놈 소리도 안 듣고, 이제 눌린 거에도 안 맞고. 진짜 막 과하게 표현하자면 진짜 막 이제 피르가짐, 아, 피르가짐. 다크서클, 한 방에. 자신있게 다니세요.